있습니다. 다만 제가 관심 있고 제가 현재 전공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법학이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 철학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정의로운 세상이 있길 바라고 그래서 그 사회에 제가 공헌할 바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한민국 헌법은 사실 그대로만 이행되면 이미 충분히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공헌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헌법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저는 그 어떠한 조항을 모르고 그 어떠한 법률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 그리고 2항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번 사태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능히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까 앞에 있었던 발언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은 우리가 생명을 담보로 잡혀있다는 것이었습니다. NLL을 비롯해서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안보 문제들 과연 그것이 지금 터져야만 하는 것입니까? 또한 지금 그렇게나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제치고 그 문제가 바로 지금 가장 먼저 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지금 민주공화국이냐 아니냐의 국면에 서 있는데 우리는 NLL이 폭인이 아니냐 심지어 포기를 했다는 상황에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포기인지 아닌지 해석을 가지고 현재 싸우고 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과연 우리가 의도하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의도된 것인지 그건 굉장히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 대체 누구입니까? 저는 서울대학생으로서 서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제1조 1항을 지키기 위해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지만 적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주권이 그 주권이 결국에는 이 나라를 움직이는 모든 대통령이나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정부 그 자체를 구성할 수 있는 권력의 근간이라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한 자신들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지금 귀태라는 말 하나 때문에 정당성이 흔들린다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과연 정당성이 정말 어디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